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피눈물과 피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간곡히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쏟아부으셨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환난에 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지금도 갈망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내 영혼 나의 유일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5편 14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버림받고 형제처럼 지내던 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비통함과 슬픔은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말씀에서 그 비통함과 슬픔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정을 지킬 수가 없고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절친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하자고 했던 친구 요나단과 결국은 결별을 하게 되고 또 가족이 배신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지켜보면서 이제 다윗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고 지금도 다윗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의 가족사를 보면 행복했던 시절보다는 불행했던 시절, 비극사가 더 많다. 다윗의 가족사는 비극사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의 첫사랑이 누군가 하면은 사울왕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이 미갈과의 결혼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하는 그러한 정략적인 계략에 의해서 사울왕이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했지만 첫 번째 사랑이었던 이 미갈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러나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게 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이 미갈이 다윗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왕가가 몰락한 후에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려오라. 아브넬이 사울이 몰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그때 나의 첫 아내, 나의 첫사랑인 미갈을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미갈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는 절친,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영혼으로 사랑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보고 우정보다는 아버지의 정, 부정을 택했죠. 계속 다윗과 우정을 나누다가는 사울왕이 결국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정을 버리고 아버지의 정인 부정을 택해서 다윗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미갈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지며 우정의 형제인 요나단과는 통곡으로 이별을 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이별할 때 마치 형제를 잃어버린 것 같은 애통함으로 서로 부둥켜안고 한없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친인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을 들어서 자기를 배신함으로 가슴을 에이는 듯한 친구와의 결별과 아픔을 상처로 가지고 또 평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친한 친구들, 생명을 나눌 만큼 가까웠던 이런 우정들을 다 떠나보내고 아픔으로, 고통으로 다윗이 평생을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 깊은 상처와 그 아픔의 흔적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슬픔과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픔과 애통함에서 그리스도의 아픔과 애절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통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순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저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또 대답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이든 또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과 기쁨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예수님에게 어머니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너무 정겹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절기 때마다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내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형제들과 같았고 또 부모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거닐면서 만나고 스치는 모든 유대 땅과 갈릴리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애정과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 마음이 절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30년 이상 산다 그러면은 거기가 고향 같죠. 거기가 내 동네 같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 가족 같고 형제 같고 또 친척같이 느껴지죠. 예수님도 33년을 그와 같이 유대 땅과 갈릴리 또 나사렛 그 주변에서 사실 때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을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유대 무리들 가운데 거닐면서 온갖 사랑과 애정과 슬픔과 아픔을 그 영혼 속에 새기셨어요. 유대 무리들과 한 몸처럼 한 가족처럼 예수님은 살아오셨고 그래서 늘 그 유대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안타깝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애정을 담뿍 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 무리들이 마치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냈던 유대 무리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되었죠. 우리가 역사상에서 또 성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얼마나 소리를 쳤습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외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험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독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또는 증오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외식적인 의를 자랑하고 율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의 그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삶에 끝이 무엇입니까? 그 불의함의 끝은 지옥이며 비참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야단을 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친구요, 형제요, 부모요, 가족이었는데 결국 예수님은 그의 친구이며 혈육인 유대인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처절한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됐어요. 다윗은 그의 고난과 고통, 슬픔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배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도다. 여기서 불량배,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불량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불량배라는 말은 극도의 절망적인 상태 또는 그러한 사람 또 명예중상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쳤던 유대인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롭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모함하고 모욕했던 그들이 누구와 같은가 불량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구제불능, 회복불능의 죄악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35편 1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연회에서 연회라는 것은 이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어릿광대들 그런 광대들이 왕들의 잔치에서 재주를 피우면서 놀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릿광대들의 놀이.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더럽혀지고 불경스럽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사악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악으로 선을 이겼다고 막 자랑하고 거짓 승리에 도취되어서 불경스러운 잔치를 열고 광대 노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마치 기생충 같은 자다. 어릿광대 놀이와 같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겼다고 그렇게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 권력이었고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있죠. 그 배후의 원흉은 마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속에 이런 숨겨진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무리들 사이에 그 비웃는 무리들 사이에서 검은 망토를 두르고 비웃으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보여요. 혹시 그 영화를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마도 작가가 예수님의 고난을 즐기는 가학적인 마귀의 환영을 그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뒤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비웃는 거예요. 조소하는 비웃는 웃음을 웃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의로운 자가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막 좋아하는 그런 악마적인 웃음, 가학적인 웃음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웃음을 마귀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당할 때 마귀는 조롱 섞인 웃음을 띠면서 그러한 아주 가학적인 쾌감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즐기며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나를 해치고 나를 망가뜨리는 자학적인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면은 내가 존귀하게 돼요. 내가 사랑받게 됩니다. 내가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은 마치 내가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분은 없겠지만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일개 인간으로 보는 사람들, 성인군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또 이렇게 다윗이 외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루었어요. 10년의 세월이 다윗에게 이렇게 힘이 들고 괴로웠다 그 말이에요.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떤 때는 모압당에 가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왕에 가서 미친 신용도 냈어요.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그적거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 죽일까 봐 무서워서 도망을 갔던 거죠. 그러한 방황유리하는 시절을 보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저를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하면서 부르짖었죠.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 방황유리하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쏟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셨지만 영으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 연도가 한 2000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계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마귀의 종노릇 살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들이 죄에서 마귀에게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열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영어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죄 가운데 헤매며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실 것입니까? 빨리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시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것이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많은 죄인들을 빨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실상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서 또 죄로 인해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았고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들의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해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소원, 영혼의 탄식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양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소원하고 있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부르짖음과 탄원, 이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은 자신의 고난과 원통함, 고난과 고통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교회의 탄생, 그 탄생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 구절 말씀은 시편 22편 20절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것, 나의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간구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신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시면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극히 너무너무 염려하셨는지 이 말씀이 두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냥 나를 사망해서 이러한 고통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으로 세워질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악에서 마귀에게서 환난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이 죽음에서 고난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으로 되돌려 주옵소서 그렇게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태여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또는 고난 중에 그렇게 부르짖으셨을까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멸망해서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역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간구는 그의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것, 나의 유일한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나와 연합한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단 하나, 나의 단 하나. 우리가 유행가가락에 보면은 단 하나의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요. 나의 단 하나의 사랑. 그 나의 단 하나의 사랑이 누굴까요? 부부지간이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있겠죠. 또 부모 자식 간에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죠. 나의 단 하나의 사랑, 나의 유일한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되고 사랑하며 또한 단 하나의 유일한 것, 유일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이 땅에 세우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은 유일한 것, 단 하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 죄에 빠지지 않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그 당시에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그 당시 다윗이 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또 이 거룩한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를 망치려고 회방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윗의 날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도 있었고 주님의 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를 망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략과 모함을 하며 악한 일을 행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회방하는 자들의 모의와 연합의 눈짓 이 시편 35편 19절 말씀해 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눈짓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나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눈으로 말하죠. 눈짓하죠. 뭐 고개를 깜빡한다든지 눈을 깜빡한다든지 하면서 저 사람 속이기 위해서 눈짓으로 서로 모의하는 것을 여기서 서로 눈짓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과 허위로 작당하여 모의를 꾸며서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서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악의적으로 눈맞춤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했어요. 서로 눈짓을 했어요. 말하지 않고 뭔가 내통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과 군호를 짰다. 암호를 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 군호, 신호를 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뭡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키스를 한 거예요. 배반의 키스를 했죠. 사랑의 키스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입맞추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니 당신들이 빨리 가서 예수가 도망가기 전에 체포하시오 하면서 가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악의적으로 눈 맞춤을 악의적으로 눈짓한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게 다윗 시편과 예수님의 그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요. 악한 자들의 도모와 악인들의 기쁨을 허락하지 마시기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거짓과 가짜 허위로 기획하고 모의를 하고 그래서 거룩한 자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면서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그런 시대가 많아요. 사도 바울 시대 제자들 시대에도 역시 로마 황제 그런 악한 황제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사형대에 올리고 또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면서 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예수쟁이들을 다 죽였다 하면서 얼마나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또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까? 그런 짓들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가올 교회 시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당한 고난과 환란이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닥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악한 자들의 거짓 모략으로 당할 고난과 협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마음대로 교회 갈 수 있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물론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또 마스크를 다 껴야 되고 또 백신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환란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어떤 암호를 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예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악한 일들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다.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다윗이 부르짖고 또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과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피눈물과 피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간곡히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쏟아부으셨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환란에 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간절히 지금도 갈망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시편 35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면을 다윗이 지금 상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해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은 이미 이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수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종려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는 승리에 상징하는 거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다윗이 상상하고 역시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환상적이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떨치고 일어나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일어나라고 명령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호소지요. 다윗은 하루빨리 여호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원수를 멸하셔서 수많은 성도들이 대성회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이여 깨소서 깨소서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다윗의 이 간절한 소망을 생각하시고 역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소망과 기대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열망이며 간절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영광된 소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관제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다고 고백했어요.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꺼이 찬양하며 기쁘게 노래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저의 몸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도다.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다면 물론 나이 먹으면 다 누구든지 죽어야 되죠. 혹시 그러나 또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질병과 환란이 많은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어요. 관제와 같이 제가 부음이 되었고 저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영광으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